얼마 전에 출시된 피지테크의 따끈따끈한 신제품 테크 파우치와 테크랩 제품을 직접 사용해 봤습니다. 피지테크의 테크 파우치 제품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저는 촬영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챙기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여분의 배터리들입니다. 특히 유튜브 촬영 때문에 이제 배터리 소모가 많다 보니까 이제 반드시 챙겨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다녀왔던 이탈리아 여행에서는 이제 이런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SD카드라든지 이런 케이블들, 에어팟, 또 여분의 필름들까지 이제 챙겨 다녀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가져갔던 픽디자인 백팩 같은 경우는 사진 전용 백팩이다 보니까 뭐 이런 작은 물품들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기는 했지만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자주 안 쓰는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에 넣어 두었는지 종종 헷갈릴 때도 사실 있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피지테크의 테크랩 제품과 테크 파우치 제품을 사용해 볼 기회가 있어서 제품을 제공받아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크 파우치 제품은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미니 사이즈고요. 남자 성인 손바닥 하나 크기 정도 되는 사이즈고 이제 두께는 주먹보다 조금 작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파우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액세서리를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파우치가 이제 너무 커져 버리게 되면은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짐이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반적인 이제 카메라 가방 파티션 하나에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는 미니 테크 파우치가 활용성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내구성이 좋은 YKK 지퍼가 달려 있는데요. 지퍼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양옆으로 활짝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잘한 액세서리들이 어디에 수납되어 있는지 이제 한눈에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구조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실제로 이제 매일 가방에 챙겨 다녔던 액세서리들을 파우치에 한번 수납해 봤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이 작은 가방 속에 이제 정말 다양한 포켓들과 파티션 그리고 고무 밴드들이 알뜰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원하는 물품들을 손쉽게 배치할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파우치 외부에는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는데요. 카메라 가방에서 꺼낼 때 이제 손가락을 걸어서 꺼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테크랩이라는 제품인데요. 테크라는 명칭이 쓰인 만큼 일반적인 카메라 보호랩에 특수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번 감싸고 나면은 찍찍이처럼 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싸맨 다음에 테크랩 한쪽을 들어 올려도 풀려지지가 않아서 보다 안전하게 제품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제품 크기는 가로 세로 45cm 정사각형 형태고요. 무게는 115g인데요. 실제로 손에 들어보면은 두께감도 있고 또 쿠션감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렌즈나 액정 청소를 할 때 패턴이 없는 이제 부드러운 이용 부분을 이용해서 닦으셔야 되고요. 아마도 이렇게 패턴이 있는 부분에는 특수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렌즈나 액정을 닦게 되면은 아마 스크래치나 미세한 손상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테크 파우치와 테크랩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써보니까 저는 이 두 제품은 이렇게 이용을 해보면 아주 궁합이 좋겠더라고요.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카메라 가방들은 누가 봐도 정말 카메라 가방처럼 생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테크 파우치랑 테크랩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일반적인 가방들도 금세 기능성 카메라 가방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를 넣고 그리고 이 테크 파우치를 함께 수납을 하게 되면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짜잘한 카메라 관련 촬영 액세서리들도 기능성이 없는 일반적인 가방에 넣더라도 충분히 카메라 가방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테크 파우치랑 테크랩 제품으로 기능성과 실용성 두 가지 다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